스파티 민입니다. 아까 오늘 이제 2019년 3월 8일 금요일 오전 8시 28분 아침인데요. 오늘 왜 이렇게 콧물이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네. 감기는 아닌 것 같은데. 방금 그 하은 요셉, 그러니까 하은 요셉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하은? 뭐 신용재 라코스테 나무로 유명한 분이죠. 그분하고 요셉이라는 가수분이 있는데, 이두 분이서 노래를 냈어요. 어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아까 처음 들었고, 제목이 여자친구인데, 난이도가 제가 이게 인쇄를 해왔거든요. 와, 이거는 뭐, 난이도가 어느 정도냐면, 제가 수백 곡 여태 불렀던 노래들 중에 이제 뭐 거의 최고로 치는 어김없이 뭐 탈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와, 거의 뭐 급이 장난이 아닌데. 어떻게 이거를. 그리고 이 노래가 뭐 고음과 뭐 이런 걸 떠나서 뭐저 뭐야 뭐 3단 4단 고음 뭐 이런 거 나오고, 그다음에 이게 두 명이서 부르는 거잖아요. 와,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서 소화를 해야 할까? 와. 그리고 후반에 3옥타브 미하하고 파가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이걸 지금 멜로디를 잘 몰라서, 이 부분인가? 내 맘, 알까, 여기. 오, 미쳤어, 노래가. 그냥, 너희들은 다 그냥 조지고 있어, 라고 이제 딱 하는 것 같아. 이거 작곡가가 VIP라는 분인데, 180도, 그 다음에 열애중, 그 다음에 신용재. 신용재라는 노래 제목도 이분이 불렀죠, 하은님. 저는 그 노래를 잘 모릅니다만. 와, 이거 어떻게 부르냐. 근데, 이거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하은님은 소리가 좀더 밀도가 좀 있는 느낌이고, 요셉님은 이제, 그 약간 믹보 느낌이 좀 많이 강한데, 사실 이 노래 진짜 진성으로는 거의 제가 봤을 땐 거의 부르기가 불가하지 않을까. 믹보로 하지 않는 이상 거의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침이라 이거 될지 모르. 이게 음이 어떻게 되더라? 미칠 것만 같아, 이건 내 맘, 알까? 미칠 것만 같아. 이 음이 맞나? 나 이거 처음 내보는 거거든, 지금. 미칠 것만 같아. 이런 내 맘, 알까? 어우, 씨. 어우, 쌍. 이거 3옥 파거든요. 내가 아까 눌러봤어, 건반을. 아, 이거 작곡가 미쳤어. 제정신이 아니야. 이거 어떻게 불러? 야, 솔직히 말해. 남자들 죽이려고 작정하고 만든 거지? 와. 내 지금 아침이라 소리가 잘안 나는데. 잠깐만요. 나 열받네. 이 부분이거든요. 다 어려운데, 이 부분이. 미칠 것만 같아. 이런 내 맘, 알까? 와, 씨. 나머진 기억이 잘안 나는데. 이거. 여긴 잘 모르겠고, 이거 오늘 처음 들어가지고. 꿈꿔온 여자친구 너 말러비스. 아, 모르겠어. 점점 더 빠져드는, 점점 더 커져가는 너. 아예 몰라. 음을 잘 모르겠어요. 이거밖에 모르. 이 부분밖에 모르겠다. 음을 모르니까. 미칠 것만 같아. 이런 내 맘, 알까? 어우, 야, 이거는 진성으로 못 뽑겠다, 이거는. 아침이라 소리가 잘안 나오는 것도 있고. 이 개작살 나네. 일단 이거 많이 들어봐야 할것 같아요. 뭐, 노래 완전히 개헬곡입니다. 이건 거의 급으로, 이게 노래가 3분 10몇 초짜리인데, 난이도, 와, 이건 또두 명이서 부르는 거니까, 어려움으로 따지면은, 제가 여태 수백 곡 부른 것 중에 단연 거의 뭐, 탑3 안에 들어가고도 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다 적었죠.
나의 여친이 돼달라고 부탁하다가 익사할. 진짜 익사해, 진짜. 어? 아, 익사라는 거, 완전 이건 미쳤어요, 노래가. 이런. 미칠 것만 같아. 이런 내 맘. 아우야. 이런 내 맘. 아침이라 소리가, 압력이 지금 잘안 걸리는데, 하여튼 연습을 좀 살짝 해봤어요. 나름 리뷰도 해봤고. 미친 노래예요. 그냥, 그냥 작살나요. 그냥 미쳤어요. 그냥 또라이예요. 하여튼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오늘도 노래 불러서 올릴게요. 이거 말고요. 이거 노래방에도 없어요. TJ에는. 예. 안 불러요. 이건 못 부릅니다.